기차가 피곤해요, 저는. 네, 그러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웃기만 세워도 예, 주먹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가을입니다. 아내분들이 이 남자분들의 감성을 좀 이렇게 맞춰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가을 남자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추남이라고 놀리고 소지섭 씨 보고 난 다음에 오징어라고 놀리고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지금 속탑니다, 속탑. 지금 저 한 번 보시는 분들도 부부분들 계시면 지금 키스하십시오. 한번 키스. 그래도 15세 방송인데 너무 키스를 권장하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키스를 권장하는 방송입니다. 얼른 다음 뉴스 넘어가야겠어요. 네네. 네. 네. 자, 다음 공통점을 가진 두 스타는 누구일까요? 예능에서 웃기고 잘생겼고 그리고 엄친아, 바로 이서진 씨, 이승기 씨인데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초마다 빵빵 터집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셀 거예요. 비공짜 포스터 뒤에 숨겨진 편한 동네형 이서진, 엄친아 이미지 속에 숨겨진 옆집 허당 오빠 이승기. 모든 게 완벽할 것만 같은 두 남자의 엉뚱한 매력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서진 씨 떨리신다면서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많은 카메라들을 보니까 네. 좀 긴장되는데. 아. 벌써 형 이제 평상시 톤보다 낮아졌어요. 인터뷰용 톤이 좀 나오신 거죠. 이러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예, 차차 하시면 또 이제 또 풀리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광고 촬영하신다고 두 분이 네. 굉장히 큰 변신을 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데뷔 이후에 네. 가장 코믹하고 재밌는 네. 컨셉으로 찍었고요. 네. 서진이 형님께서 그런 코믹한 이 감이 있는지 네. 촬영 때 처음 알았어요. 궁금해요. 아, 저도 네. 사실 저도 그런 거 처음 해봤거든요, 진짜. 네. 광고에서 쿵푸 형태로 변신! 아, 진짜. 잠들어서 쿵푸를 발사했습니다! 지금도 부끄럽고요. 제가 모니터를 전혀 안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겁나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저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뭐 안 맞는 게 어딨겠어요 제가. 두 분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예능계의 황태자, 드라마계의 황태자. 아 요새는 뭐 예능도 아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다음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긴 하는데 네. 센세이션을 불어버렸으니까 네. 저는 진짜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방금 같이 가. 같이 댕겨. 이서진 씨는 4명의 꽃탈배들과 함께한 여행에서 국민 짐꾼으로 등극하며 허당 엘리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짐꾼의 이 이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기분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냥 좋게 받아들여야지 뭐 화내겠어요. 그냥 좋게 받아들여야지 뭐 화내겠어요. 너무 재밌으시다. 16살 차이를 초월한 연예계 절친 커플 이서진, 이승기 씨. 친하면 닮는다고 하죠. 두 사람의 보조개 미소까지 친형제 같습니다. 두 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절친이 되신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 아는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네. 승기가 혼자 들어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승기 씨 딱 보자마자 첫인상이 어땠어요? 좀 버럭 화를 냈어요.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생각해보면 형님도 우울한 게 크리스마스 이브는 9시, 10시에 집에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는 게 선물 같은 것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서진 씨한테? 형 집에 놀러 가서 네. 뭐 있다가 뭐 이렇게 옷장 좀 보다가 네. 은근히 갖고 오고 신발도 껴주시고 주고 싶지 않았는데 가져가신 것도 있나요? 이서진 씨? 그런 거는 제가 또 절대 안 주죠. 네. 비싼 거 지금 일단 이거 말고 저쪽에 다른 방에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 제가 볼 때 조금 더 받으면 차도 주실 것 같은 그런 차까지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형이에요. 네. 차 팔려고요. 중립한다고. 두 분의 핑크빛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짠! 첫 번째 자료입니다. 그래서 홍콩 네. 디즈니랜드를 네. 데려가 주신 거죠. 우와. 그때부터 사실 가이드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신났고 형은 너무 지쳐있고 예. 정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짜증이 나긴 했는데 이게 커플설의 정점을 찍었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도대체? 저는 이제 처음 가봤어요. 네. 그러니까 옷을 뭘 가져갈지도 모르고 막 이러다가 네. 가서 한 벌 싹 산 거예요. 또 빛이 간다고 해가지고. 근데 똑같아요. 네, 형이 골라줬으니까요. 직접 사주신 거고요. 아니, 돈은 승기가 많고 돈은 승기가 더 많아요. 혹시 이승기 씨는 이서진 씨의 이상형을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상형이 늘 바뀌시는 것 같아서 딱히 한 사람을 누구 꼽자거나 어떤 이미지가 잘 안 그려져요. 아니 이서진 씨 어떤 스타일의 느낌을 좋아하세요?
저 무조건 밝은 사람이 좋아요. 아... 제가 또 한밤에 밝음이. 그렇죠. 지금 씨가 너무 밝아서 탈이에요. 진짜 제가 밝은 건 1등이세요. 제가. 네.